군대 있을 때내 후임병 중에 김땡땡이라고 얘는 진짜 키르케고르 했던 것 같아. 대단했어. 그래서 얘가 2등병 때 우리 땐좀 불합리하게 2등병 때 2등병, 1병, 상병, 병장이거든요. 2등병 때 일요일날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야. 왜냐면 일요일날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다막 세탁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빨래해가지고 이렇게 밖에다 이불을 갖다 이렇게 널어놓으면 그때는 그래서 군대가 도둑놈 소굴이야. 남의 거 이불을 다 가져가 막 이렇게 걷어가 한 번에서. 그러니까 가가지고 12시간 내내 이걸 지키고 있어야 돼. 이게 마를 때까지. 그러니까 일요일날 비 오면 되게 좋아했어. 이거 안 해도 되니까. 그러니까 이런 거 하기 싫으면 교회 가고 싶잖아. 일요일날 막 절도 가고 싶고 막 천주교도 가고 싶고. 오늘은 막 천주교 가면 막 피자 준대. 어 천주교 실제 유용한 짓이. 오늘은 저기 가면 코카콜라랑 피자 준대. 어 오늘은 교회. 어 절에 가면 절은 이제 고기 안 먹어. 어 절은 뭐 이거 준대라고 하면 그때는 절. 어 절에 갔더니 누구 뭐 연예인 왔대 막 이런 식으로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가 일요일인데 못 가겠던 거야. 근데 미국에는 진짜 기독교 찐 신앙인이어가지고 교회를 가야겠다는 거야. 그래서 교회를 이제 보내줬어. 보내주고 이제 저녁 9시 이제 TV에 나온 것처럼 옛날 이제 스타일로 이게 사람들이 쭉 앉아가지고 TV가 여기 있고 창문 여기 있고 따뜻하게 해주는 라디에이터 여기 있고 문 여기 있고 당연히 이제 여기는 왕들의 자리. 여기는 이제 그지들의 자리. 그래서 1번 그지 여기 이다 2번 그지 내 밑에 이제 얘 이렇게 앉아있단 말이야. 근데 갑자기 여기 있던 왕한 명이 딱 부른 거야. 김땡땡 딱 일어났고 김땡땡 이병 김땡땡 딱 하니까 너 오늘 교회 갔다 왔다며 딱 이런 거야. 이 배땡땡이었거든. 이 배땡땡 왕이 너 교회 갔다 왔다며 네 그렇습니다 라고 했더니 딱 갑자기 이상하게 찐 무신론자였거든. 야 신이 높아 내가 높아 그런 거야. 그랬더니 이 김땡땡이 단 한순간도 망설임 없이 하나님이 높습니다 딱한 거야. 우리 여기 1번 그지 나부터 이제 다 사색이 돼가지고 죽었다 오늘은. 그래서 이제 모든 시선이 여기로 이제 보편적 가치에 눈총이 달로 다간 거야. 막 씨바씨바 하면서 막 입모양 막. 그래서 이제 웃었어 왕이 그냥 웃겨가지고 첫 번째 웃더라고. 웃으면서 야 웃기네. 야 내가 높냐고 신이 높냐고 했더니 그때도 망설임 없이 딱 1초도 안 망설이고 당연히 하나님이 높습니다 딱 이렇게 한 거야. 그래가지고 이 왕이 그때부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이거를 10번을 물어봤다. 단한 번도 망설임 없이 진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없다고 하네. 그래갖고 이 왕이 머리 박으라고 했어. 머리 박았다. 그거 똥으로 봤는데도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 없습니다.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는 이 사람들도 울그락불그락 하다가 다 포기하고 인정해서 진짜구나. 그래서 딱이 왕이 일어났다고 하더니 야 앞으로 김땡땡 일요일날 교회 보내 이렇게 된 거야. 이게 진짜 신 앞에서는 단독자. 그래서 나도 신을 믿는 유신론 입장에서는 그때는 좀 부끄러워지더라고. 내가 이때 저 배땡땡 왕이 나한테 물어봤으면 뭐라 했을까? 고민될 수 있잖아, 솔직히. 유신론 입장에서. 근데 얘는 진짜 찐 신앙 이렇게 사는 거야. 저게 바로 키르케고르 같은 입장이야. 잘 살고 있겠지, 지금.